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근데 보통 아니야. 강도라고. 네. 장난 아니야. 기가 센 여자야. 꽃인 데이 꽃이 항상에 항상에 피어 있으면서도 꺾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침대 머리가 네.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두설의 시비와 네. 이런 게 걸리게 돼 있어.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팍도사가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000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공수 은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복만이고 제가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5월이 되고 또 가정의 달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심플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하고 싶어서 제가 옷을 준비했죠. 그래요? 네. 선생님 한번 그래도 스탠드업 하시고 한번 턴을 한번 해보셔서 그래도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시면 뽐상을 한번 내볼까요? 한번 뽐상 내봐야죠. 네, 뽐상 내볼까요? 오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선생님의 점사 실력도 보고 네네. 선생님 눈도 즐겁게 해주는 네, 본점 선생님 너무 매력이시고요. 오늘 점사 기똥차게 봐주실 자신 있으시죠? 아 자신 있죠. 네 그럼 불러볼게요. 네. 93년 이씨 여자예요. 아 이씨 여자예요? 네. 아 군법소사 천지공건 일월요왕의 황사대부리 안치며담으로 이 여인을 둘러오면 오늘은 예. 이렇게 체구는 죽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인다. 오. 그런데 오늘은 여자가 오늘 아름다운 여인 보지만 장군의 몸이구나. 근데 보통 아니야. 강도라고 네. 보통 내기 아니야. 기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기가 센 여자야. 외국으로 돈을 다 오늘은 네. 왔다 갔다 왕래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 아니에요? 이 사람 모든 걸 펼치고 결혼을 늦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에 잘 나가다가 이렇게 오늘 5수에 걸리고 또 3수에 걸려.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5수에 걸리고 3수에 걸린다고 이 사람은. 아 숫자? 숫자로. 뒷자리.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에 네. 5수를 조심하고 3수를 조심하란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되는 수전인데 네. 오늘 할머니가 둘러보니까 예. 올해는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네. 올해는 잘못하면 오늘 관제구설이 있고 허? 시끄러워 이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시끄러워. 그러고 네. 이 사람 자체가 오늘 만인의 꽃이야. 꽃인데 이 꽃이 항상에 피어 있으면서도 꺾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3자리하고 5자리를 이거를 꼭 조심해야 돼. 오. 이때는 꼭 항상에 내가 어떤 거를 경고망덕하면서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체가 목소리에 복이 있는 사람이야. 목소리에 힘이 있고 네. 목소리만 가지고 우렁차게 이 사람 하고 나면 네. 분명히 이 사람은 성공할 일이 있어. 이 사람 우예를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앞으로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지. 몇 살 때쯤? 더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3년까지는 이 사람이 최고치를 찍고 올라갈 거야. 3년이 지나서 인간 때문에 시끄러워져.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로 인해서 시끄러워져. 남자로 인해서. 네. 지금도 오늘은 이 사람이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이 많고 남자들이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 보여? 그래. 보여.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보여. 보이는데 네. 그 사람하고 길게 가지 못 가. 에? 길게 못 가. 오래 못 간다고요? 못 가. 길게 못 가. 잠깐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세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3과 5자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지. 보통 무당분들이 7수와 9수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이분은 다른 케이스인가 봐요? 다른 케이스지. 이거 신점으로 나온 거 맞죠? 아, 신점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이야, 선생님 오늘 점사가 아주 사이다 좀 톡 쏘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산청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 또 그 영상 보고 또 찾아간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있죠. 그래서 초도 5개도 키고. 그니까. 네. 그래서 5개 키고 오셨대. 이야, 너무 좋더래. 그래요? 네. 선생님, 일단 점사를 계속 이어나가 보죠. 네네네. 그래서 이 시에는 이 여인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경고망덕으로 안 돼. 고개를 좀 숙여라. 2월, 3월부터 시끄러웠다. 5월까지도 시끄럽다. 근데요, 이 여자분이 나이가 젊으신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안방으로 보면 안방에 네. 뭔가를 젊은 사람이니까 뭐 심플하게 뭘 해놨겠지. 네. 근데 이 물건 자체가 두르면서 침대 머리가 네.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 아 그래요? 침대 머리가. 우리가 머리를 보통 어떤 방향으로 둬야 되죠? 동서남북 중에서? 원래 머리는 서쪽으로 두는 게 아니고 네. 북쪽으로 두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동쪽이나 남쪽. 저 북쪽으로 뒀는데요 지금 제 방이? 근데 잠이 안 와요. 아 근데 북쪽으로 두면 안 돼. 왜요? 이유가? 원래 서쪽은 해가 기울는다 그래서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되고 네.
또 북쪽은 터에서 귀신들 자체가 치고든다 해서 머리맡으로 치고든다 해서 불면증이 생기지. 제가 잘못 잤네요, 때까지. 그렇지. 방향을 틀어야 돼. 이 여자분 지금 어떻게 자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방향이 틀린 것 같아. 아니, 그런 것도 보여요. 잠자는 방향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구설의 시비와 이런 게 걸리게 돼 있어. 그리고 잠을 자고 있나도 개운하지를 않아. 침대 머리맡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당연하지. 문도 조금 틀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틀어지지.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침대 머리를 잘못 두면 공부를 잘하던 애가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을 낸단 말이지. 엉뚱한 데를 뭘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지. 나 이런 거 보면 참 무서워요. 이 여자분은 지금 어디 쪽으로 자고 있다고요? 이 여자분은 동남도 아니고 남쪽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이 양반 자체가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남가로 있는 것 같지만 틀어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많이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갖다가 세팅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약간 동범이 나서 조금 사람들한테 씹히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나.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색깔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입으면 안 돼. 빨강을 입든가 막 검정을 입든가 이분은 너무 이 짙은 색을 입으면 안 돼. 그럼 어떤 컬러가 어울려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한 분홍이라든가 뭐 미색이라든가 하양이라든가 이런 걸 입어야 돼. 그래야 이미지가 맞아져. 얼굴이 귀여운 맛에 약간 좀 순이란 그런 맛 있죠. 그래서 강한 걸 입으면 동떨어져 있고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을 그렇게 연한 색깔을 선택을 해야 이미지가 맞는데 고집이 세지. 이 여자가? 고집도 세고 열정도 좋고 아주 이 욕심이 많아. 잠깐만, 제가 그래도 일반인 사주는 아니까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코칭해주면 이 사람 말 들을까요? 네, 안 듣죠. 안 듣죠. 안 듣죠. 안 들어요? 안 듣죠. 깨지면 듣겠죠. 그렇죠. 네. 이분이 직업이, 이분 가수예요. 가수예요? 가수니까 물건이 많이 받게 있죠, 팬분들한테. 아, 전 딱 연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근데 결혼 늦게 해야 돼요? 결혼 늦게 해야 돼. 몇 살 이후로 딱 짚어주세요, 그냥. 35이 지나야 돼. 근데 잠깐, 우리가 사주를 많이 찍어봤잖아요. 늦게 결혼하면 난임이 된다거나 애가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별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 아, 자기는 내가 나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욕심이 많아. 이 사람 자체는 이것도 하나 가지고 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양이 안 차. 그럼 또 뭐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MC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어머머.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해야 돼. 인기를 찍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로지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발버둥 치는 그렇지. 그런 애고가 강한 여자다. 그리고 기가 세서 여자가 웬만한 남자를 만나면 기센 사람을 만나면 둘이 돼? 부딪혀서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주 착하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나보다 훨씬 나서 나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그때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저 오늘 점사 보고 너무 감동받은 게 핵심을 짚어두셨고 해결 방안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옷 이렇게 입어라, 침대 머리맡, 그 다음에 남자. 네. 그럼 지금 남자랑은 오래 못 간다. 못 가요. 너무 강하거든. 어떻게 보면 순진한 면도 있고 착한 면도 있어. 그런 면도 있어. 근데 너무 기가 세. 그래요? 기가 세. 이런 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믿음을 갖고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뭐 거기 가서 매여 있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개방된 걸 좋아해.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렇지. 이분 가수 아이유 씨. 아이유가 누구야? 지금 표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거 바로 얘기해 주셨고 그게 너가 지금 못했다 딱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이 얘기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신통한 점사.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더 올라간 거지 지금 신발이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거든. 계룡을 사가지고 기도하고 산청에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죠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빨을 톡톡히 보고 있는 본점 선생님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